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일은 또 연속성을 보여준 건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한 노하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코스피는 2552선, 코스닥에서는 91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상황 속에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교육주도 잘 갔고요. 오픈 AI 관련해서 AI 관련 주들도 잘 흐름을 이어졌습니다. 뚜렷한 주도주 없이 지금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씩 좀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주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착수하겠다라는 또 정부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2025학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교육주들이 껑충 뛰었는데요. 애니 능률은 뭐 22%대, 비상교육 메가 MD, 뭐 너는 할 것 없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긴 윗꼬리를 두고 달았다라는 점에서 내일 시세까지도 또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은 남겨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하면은 또 이 섹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가 또 빠른 속도의 이용, 무제한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기업용 챗봇을 좀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업용 생성 AI의 경쟁이 이제 가열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장성이 있는 만큼 AI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먹거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뷰노는 24%대까지 올랐고요. 스맥이란 종목, 사실 후발주자로 나중에 좀 봤던 종목이었었는데 강한 시세를 뿜었습니다. 16%대까지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셀바스 AI 역시나 23,550원에 종가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특징주도 살펴볼 만합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그 주인공 중 하나인데요. 구현 가능한 좀 물질이 발견됐다라고 했지만 상용화에 대한 미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숙제를 다 해결한다면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더 큰 시세를 내겠지만 아직 상용화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만큼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코이버 11%, 솔리드, 케이스타인 관련주들 안에서의 흐름은 오늘 좋았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RF세미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장 마치고 LFP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고효용 장수명 제품으로 산업시장에 내가 좀 진출할 거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과연 정규장에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윈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트론 인수 예정이 나오게 되면서 매장량 평가가 좀 완료됐다라는 소식들이 앞으로 주가에도 모멘텀으로 실을 수 있을 이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9.95%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들 나타났고요.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 2분기 호실적이 나타나며 시간으로 들썩,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재검율 0%로 미 진출의 급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된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뭐 의료용 AI 관련 섹터들 앞으로 좀 더 얼마나 보면 좋을지 이 점까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잠시 뒤에 함께 나눠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고민이 있을 때 이분과 함께면 고민에서는 완전히 타파할 수 있겠죠. 적풍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흐름들이 좀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네. 어떻게 좀 가져오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시장 전반적인 투심이 좀 살아난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하게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후반부부터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지는 시점이었다고 봐요. 특히 오늘까지 우리 시장의 연기금이 4거래일째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전에 지난주, 그전주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이 또 흔히 말하는 뭐 테마주라고 부르는 초전도체, 뭐 맥신, 거기다가 뭐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이 좀 주도를 했었다면 오늘의 흐름은 분명히 시장의 원래 주도 종목이었었던 인공지능이나 또 반도체, 또 일부 로봇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연초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다시 또 순서가 돌아오는 그런 좀 투심이 살아나는 시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를 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굳이 추격 매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편하게 사실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추격 매수를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노하우를 한번 오늘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 적방 들어온 링크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보셨던 이슈가 궁금한데요. 오늘의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어떤 기사를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 아, 역시나. 네, 관련주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달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주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어찌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AI 인공지능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섹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을 가져오게 됐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오픈 AI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픈 AI가 이제 기업용 챗GPT 버전을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기업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개된 버전을 통해서 많이 사용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업용 버전에서 사용되는 챗GPT는 더 고성능에 그리고 더 많은 질문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다가 추가로 우리나라 AI 관련주들까지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살아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그래서 기업용 챗GPT 네, 관련해서 보고 있다. 계속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그러면은 네. 주도로 볼만한 것도 챗GPT 관련한 종목들인가요? 그렇죠. 이미 좀 올랐는데 그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아래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사업용 이제 아이템이라는 부분들인데 뭐 일반용에 대해서 더 빠른 속도와 더 고성능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과금을 시키겠다는 부분들이 아이템이 다른 뭐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일단은 주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언제 어느 순간 또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주도 종목으로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유망주로 설명드리는 종목들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저의 추천주 역시도 인공지능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이따 한번 잘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네. 하단에도 나가긴 했지만 뭐 삼성과 현대 마음 AI를 어제 방문했다. 어제는 시간 외에 그 마음 AI가 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기장이 이렇게 잘 갈 줄이야. 오늘 상한가 같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거 보면 시간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주도주는 네. 뭘 들고 오셨고 유망주는 뭘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요. AI 뷰노네요. 네, 뷰노 뭐 많이 언급하시던 종목일 거고요. 저도 오늘 보면서 아, 이 종목이 정말 대장은 대장이구나. 정말 주도주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뷰노랑 또 딥노이드랑 루닛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AI라는 그 섹터로 요즘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 단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제부터 뭐 과거에 막 몇 배씩 올랐던 그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호가 좋지만 저는 이제 유망주들을 여러분께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건 일단 뷰노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한 6,000원대 머물던 종목인데 오늘 기준으로 5만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구간에 진입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쵸. 많이 올랐고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일단 주도 종목이니까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저는 충분히 더 오른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를 이 구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단기 투자로만 접근을 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만 보시고 만약에 사놓고 한 1, 2주 자리를 비우신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슈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 많이 오른 부분이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요즘 주식이 실적이 꼭 좋다고 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고 많은 것 중에 내가 산 주식이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는 편인데요. 보시면 이번에 이번에 연간 실적이에요. 연간 실적인데 올해 예상 실적이 적자예요. 작년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이번에 그 IR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거는 일회성이고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내년에 개선되고 후년까지 개선된다고 하는데 2025년도까지 예상 실적이 적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조금은 부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큼 올랐다면 그만큼의 어떤 실적들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은 거품이 좀 끼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도주이나 이 종목은 어떤 참고만 하시고 또는 단기 투자로만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주이나 투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균호는 약간 장기보다는 단기로 본다. 그래도 주도주다. 네. 유망주는 장기로 좀 보시나요?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시작하지 않은 거. 항상 유망주는 저는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지난주 추천주이기도 했었던 솔번호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 출연 시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유망주라고 드렸던 종목이 XM이었는데 네. 오늘 XM이 많이 올랐어요. 같은 AI라는 재료 때문에. 그래도 솔본 역시도 제가 유망주로 언급을 했으니까 조만간 한번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볼까요? 네, 보시면은 아까 전에 봤던 뷰노 같은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고 현 구간이 이렇게 나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저는 소외됐다고 좀 보여져요. 주가를 보면 올해 1월 달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1월 달까지는 다른 AI 관련주랑 똑같이 올랐었는데 주가가 하락세를 좀 가지다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게 좋네? 흑자 기업이네?가 나온 게 불과 1, 2주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고 이제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영역에 전입을 됐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재무제표 한 번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기업 실적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회사도 작년에는 적자였어요. 이거는 분기 실적입니다. 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도 흑자 전환이에요. 다가오는 3분기도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흑자 전환이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4분기가 정말 엄청난 적자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만약 적자가 나오더라도 작년보다 이 수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올 하반기 유망주로 저는 이 솔본이라는 종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솔본을 보자라고 또 한 줄평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궁금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요. 참여 번호 있습니다. 1298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증도 여기다 올려주시고 종목 상담도 여기에다 해주시면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밤 9시 되면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주제 알려주세요.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또 수익도 같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풍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제가 진흙 속 진주 같은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올해 하반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실적 같은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을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히 모아가시면 될 만한 종목을 가져왔고요. 내년에 정말 큰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9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전 수학도 힌트, 공략주 들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 힌트는 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힌트는 아까 잠깐 힌트를 흘려드렸던 것처럼 네.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고요. 시장에서는 빅데이터 관련주로 엮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보안주, 오늘 시장에서 보안주가 괜찮았거든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보안이 좋았는데 이 세 가지 섹터가 합쳐진 기업이고요. 여기 종목명은 다섯 글자니까 다섯 글자짜리 AI 빅데이터 보안 관련주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I 빅데이터 보안 관련주 다섯 글자 종목명 아신다면요. 노란톡방에 종목 이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저희 노란톡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세요. 첫 번째 문자는 나도 일 수사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이 맥팩스입니다. 36,100원에 15% 비중,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수익권에 계신 분이라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얼마나 더 높게까지 내가 봐도 좋으냐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 손실 보신 분들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1순위라서 먼저 뽑아드렸습니다. 네. 테이펙스가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과거에 뭐 반도체 소재 이런 걸로 엮였던 기업이고요. 이 회사 이름에 테이펙스라고 했는데 이 테이핑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못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를 굉장히 싸게 저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익 중에 있으시고 앞으로 손실 보실 확률보다는 수익 보실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점인데 이 종목이 2021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다 같이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때 이 종목도 정점을 쳤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저점 만 원 대비해서 9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9배 정도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배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 막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한 번에 막 10배 막 9배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 드물어요. 더 가는 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고 매매하시되 단타로만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 종목은 그런 시절을 뒤로 하고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 이외에는 제가 잠시 저 실적이랑은 이런 걸 검색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난하게, 꾸준하게 실적도 내고 있는 기업이고 길게 보시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한 가지 공시가 하나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최근에 추가 상장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발행됐던 주식들, 특히 이제 15,000원짜리 주식이 이번에 신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8월 31일 기준으로. 그 단가가 15,000원짜리 주식인데 현재 지금 종가가 37,500원이에요. 그래서 저 5,000주가 뭐 시장에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리를 조금 하시고 9월 달 초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은 좀 챙기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예전에 9배 올라갔던 거를 추스르려면은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지만 반등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챙겨보시고 9월 달에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저점에서 좀 더 싼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걸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챙기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빨간 기둥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모티콘이 너무 귀여워요. 홀딩에 매수해? 어떡하지? 자, 용평 리조트입니다. 5,600원에 35%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해드릴게요. 자, 용평 리조트 꽤 지금 종가를 보면은 높은 가격대에 사지 않았나. 우리 오프닝에 이것도 좀 해당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용평 리조트를 처음 사셨을 때는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시기가 딱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뭐 금리 이슈 거기다가 뭐 전 세계적인 또 불경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겹쳐가지고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용평 리조트라는 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리오프닝 그리고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예요. 작년까지는 많은 것들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꼭 접종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좀 풀린 상태이고 올 여름에 보셨다시피 뭐 호텔이나 바닷가 또 여기 여러 가지 리조트들 굉장히 이번에 성수기로 잘 보냈단 말이죠. 이번 겨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용평 리조트는 앞으로 저는 중장기 우상향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의 어떤 저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2,300원대였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는 그래도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3,000원 정도가 약간 저점이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신다면 다시 예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셨던 5,600원의 가격은 충분히 저는 회복이 될 거라 보고요.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생각 중이시라면은 현재가 3,300원에서 한 3,000원 근처 정도라면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올해 엄청나게 좋았던 게 기술주들이 되게 좋았어요. 반도체주, 뭐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최근에 뭐 맥신 초전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 근데 이 종목은 거기 해당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좋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쪽 종목들 다 가고 나서 조금 후순위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 만약에 더 사시겠다면은 3,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조금 더 물량을 담아놓기 좋겠다. 길게 보시면 좋을 거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좀 그래도 길게 보자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어지는 세정님의 사연입니다. 오르비텔 올랐으면 좋겠네요. 6,070원에 20%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잘 갔던 종목이에요. 이게 어제는 네. 6,19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그 9% 빠졌거든요. 하루 만에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그 테마주로 엮여서 네.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종목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에 이제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고 나서 그렇다면 원전 또는 이제 탈원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원전주도 같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탈원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중에 원전을 해체하는데도 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주랑 탈원전주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원전을 조금 더 집중하겠다고 올해 예산안, 오늘 발표한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서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비텍은 지금은 어떤 오염수 방류 이슈로 들어갔던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길게 보신다면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캐릭터이면서 현 정부의 정책주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비중 20%면은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고요. 여기 최근에 바닥 한 4,000원대 머물렀을 때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번에 하락을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가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보면은 단순히 그냥 오염수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여야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한번 매수가 이후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지금은 홀딩해도 좋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홀딩하자라는 관점을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엄지척 프로도님의 톱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9,900원 매수가가 지금 진행되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님이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은 게 레몬과 톱텍입니다. 네. 레몬이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좀 급등했는데 톱텍은 또 어제는 진짜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쭉 빠지거든요. 네네네. 이런 흐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목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얘 2차 전지인데. 요 종목 톱텍의 경우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여러분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좋다고 소개해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확 빠졌었는데 결국에 다시 올라왔죠. 네. 톱텍의 경우는 이번에 이제 톱텍 자체적인 재료로 올라온 건 아니고 자회사죠. 자회사 레몬 때문에 올라왔는데 레몬의 경우는 최근에 그 하락폭을 보시면은 정말 무섭게 빠졌어요. 그니까요. 이게 3월 달에 얼마짜리였었냐면 3월 달에 13,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최근에 3,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와. 진짜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내려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서 좀 추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몬이 요즘에 뭐 테마로 좀 엮여서 가는 부분들은 있었었는데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레몬이 좀 더 가벼운 주식이라는 거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 종목은 1,8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고 신용 비율도 0.4%니까 그렇게 신용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톱텍의 경우는 레몬보다는 조금 더 우량주고 또 등치가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 비율이 조금은 더 있고 시총이 3,300억이니까 약간은 좀 묵직할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몬이 오늘은 조금 더 좀 화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레몬의 경우는 환기 종목이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톱텍의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만 원 이하 매수 구간이라면은 잘 사신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손실이시겠지만 그래서 톱텍을 들고 계신다면 추가 매수를 또 담아도 좋겠다. 비중 5%면은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정도 담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주가는 만 원을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가를 낮춰놓는 시기 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 원을 좀 목표가를 잡고 좀 가보자 라고 하셨으니까요. 레몬의 추이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지는 비너스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일진 다이아예요. 34,0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비중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4,000원 종가에 지금 살펴보게 되면 꽤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손실폭이 굉장히 지금 크다라고 말 수가 있는데 주가에 휘파람이 오긴 오나요? 이제 살짝 반등할까 말까 하는데. 이 종목도 사실 회사만 놓고 보면은 그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잘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네. 수소차 때문에 엄청 핫했던 기업입니다. 정말 핫했던 기업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1년도입니다. 제가 2021년도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장이었을 때 그때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시기의 열풍이 지나고 나서 충분히 내려왔을 때 특히 반토막 났으니까 이쯤이면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하신 거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올인, 정말 몰빵이라고 얘기하는 전량 매수를 안 하셨다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4,000원이라는 가격이 한번 사볼까 생각이 드는 가격이기는 해요. 왜냐면 그 전에 고점이 7만 원이니까 반토막 나는데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피해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주가가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에서는 어떤 특별한 뭐 예전에 잘 나갔을 때 실적이랑 비교해 보면은 크게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예전에 수소차로 갔으니까 지금 수소차 쪽에 뭔가 좋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 쪽은
이슈나 재료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기다리면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요즘에 뭐 인공지능, 또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처럼 어떤 핫한 재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으면은 15,000원에 사가지고 20,000원에 파는 전략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했다 그러면.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15,000원대면은 사오기 좋은 가격이니까 조금 뭐 5%라든지 좀 더 사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놓는 전략 삼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길게 흘러가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25,000원 정도가 굉장한 물량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니까 그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5,000원 정도를 목표가 좀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종목 상담 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공략주 얼마나 또 전문가님이 얘기해 줬던 종목들은 잘 가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수익률도 얼마나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7월 5일 차례브로입니다. 오늘도 3% 올란 이 종목은요. 지금 고가 대비로 24.6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핌스 같은 종목은 7월 19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한 3% 오늘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역시나 초과 수익률은 두 자릿수로 꽝 두드려오르며 거래를 마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웰크로넨텍입니다. 매수가는 4,800원, 그리고 지금의 최고가 수익률은 15.63%를 기록했고요. 워낙 셀버스 AI 오늘 핫했던 종목 중 하나였죠. 15%대 급등하는 움직임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딩크웨어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8월 8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은 7%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잘 가는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 있죠. 그 안에서 첫 번째 셀바스 AI 종목 보겠습니다. 워낙 뭐 AI 관련주 안에서 오늘 이 종목 따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님, 네. 마음 AI를 필두로 셀바스 AI도 좋았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계속 내일도 이번 주 내내 좀 봐도 괜찮은 건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최근에 누가 사는지 보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 같이 좀 사고 있고 수급 상황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좀 대장주, 주도주였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재료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쉬웠던 거는 이제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제 그쪽에서 직접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는데 이쪽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고 셀바스 AI는 그거보다 조금은 무거운 5,000억대 기업이다 보니까 5,000억대 기업은 그렇게 단기 투자들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좀 잘 가는 기업이고 개인들만이 들어오는 장에서는 그렇게 잘 가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다행히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와서 반등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을 왜 계속 보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익을 잘 내고 나왔지만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리고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 오늘 특히 제가 하필 딱 방송 나오는 날에 주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흐름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신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27,800원 고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 27,000원대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안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도 현재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홀딩하자라고 하셨거든요. 27,000원 목표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공략주 핌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91%의 수익률을 냈던 종목인데 일봉 차트를 보면은 쭉쭉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양봉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보세요? 사실 이렇게 큰 최근에 그 주가 많이 떨어질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올랐다가 또 어떤 그 거기서 나오는 출회되는 물량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많이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온 게 기관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은
뭐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오염수 방류 같은 이슈보다는 반도체나 자동차, 2차전지 또 지금 요즘 보기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핌스는 디스플레이 OLED 쪽이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며 제가 이번에 실적을 특히 가져와서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없었다면 지금 주가는 6,000원, 6,500원 사이에서 아마 평온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상증자 때문에 변동이 지금 출렁이 있었던 거니까 다시 주가는 정상적인 구간으로 충분히 올라갈 거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무상증자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곧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추가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익으로 전환될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은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추가 전략은 전망의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엔캠이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엔솔과 GM 합작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부각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좀 다시금 올라오는 건가? 박스권의 행보를 이어갈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캠의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바닥에는 2차 전지주가 없을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받고서 그렇다면 이거는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나왔고요. 진짜 무난하게 나와줬고 주가는 안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리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뭔가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잠깐 시장이 테마주 열풍으로 가게 되면서 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배경에는 실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조금 뭐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금방 다시 이 종목은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했던 금액대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7만 원 초반대 매수 구간이니까 저는 충분히 다시 여러분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너무 나는 지겨워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우리가 샀던 매수 본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더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만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무난하게 나왔고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진짜예요. 3분기 때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진짜인데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저는 엔캠의 경우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많이 올라있는 에코프로보다는 이쪽이 저는 더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엔캠은 여전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좋은 구간인 게 엔캠이란 종목이었고요. 이어지는 웰크로논텍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설비 에너지 효율로 부각받았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살짝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또 간본다, 눈여겨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 종목도 우리 단기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우리 뭐 단타꾼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쵸? 단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그냥 막 치고 빠지기들이 하루 종일 막 정신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두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최근에 수급을 좀 눈여겨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지금 언제부터냐면 광복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어요. 8월 17일부터 무슨 어떤 변덕이 있었는지 개인들은 8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만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주도 수급 주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 투자 하시던 분들은 이제 아이고 재미없어 하고서 좀 나가는 쪽이고 이 종목을 진짜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들은 그런 물량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7월 12일날 추천주였는데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아마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5,5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500원까지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꾼들은 아까 웰크론텍 같은 걸 좋아하는데 파맵신을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조용하게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1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대금 나비를 좀 연기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줄어 밀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는 한 가지 악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연기가 되더라도 들어오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실망 매물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달, 지난달, 이 두 달 동안 실망 매물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주가가 6월 기준으로 파맵신의 신용잔고가 2.3%였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신용잔고를 제가 보니까 1.6%. 그러니까 이 종목에 들어갔던 신용물량 정도의 한 절반 정도가 나간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지겨워서 나간 거죠. 호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구나. 그래서 신용잔고가 많이 좀 축소가 된 부분들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현 정부에서 내년에 바이오 제약이라는 요 섹터를 육성 유망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주항공까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수혜를 저는 파멸신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떤 증자 대금들이 들어오지 않는 악재에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 회사가 당장 뭐 문을 닫을 만한 적자 때문에 막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고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수익 구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아마 제가 4천 원 정도까지 보자고 했을 텐데요. 여전히 저는 4천 원까지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목표가 유지하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신까지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고요. 이제 공략주 오늘 알려드릴 종목의 힌트. 첫 번째로는 AI 빅데이터 보안 관련주고 글자 수, 명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이 종목 아신다면 바로 종목명 올려주시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힌트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회사는 자회사의 이름을 알려드리면은 이게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회사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이 빅데이터와 보안 사업, 그리고 과거에 정부의 데이터 센터 이런 플랫폼을 수주했던 이력들이 있어서 오늘과 최근 며칠 전에 나왔던 호재들이 좀 저는 잘 먹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의 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모 회사 바로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잠시 뒤에 저희가 공략주 힌트 통해서 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와 더불어서 또 빅데이터 보안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다섯 글자의 종목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까 두 번째 종목은 너무 쉬웠어요. 자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찾으신 분들은 바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를 또 세 번째로 가져오셨을까요? 세 번째 힌트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바닥 매수 구간이 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된 바닥 매수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제가 하단에다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어드렸는데 오픈됐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뭐가? 저점, 베이스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지금부터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작된 바닥 매수 구간, 오픈된 베이스 매수 구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로에 있는 이 단어가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 유정원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관시민님, 김감작강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저도 오픈베이스 같아요. 우리 큐티님께서 많은 분들이 오픈베이스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모두가 오픈됐다라고 하셨는데 적풍장님께서 이렇게 오픈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픈이 됐나요? 이 종목이 만약에 오픈베이스라면 오픈됐습니다라고 얘기해주세요. 이분은 이 종목 오픈베이스일까요? 오픈된 베이스는 아니고요. 네, 오픈베이스가 맞습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지만 그래도 기업적인 측면의 부분에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갈 거고요.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예요. 아마 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한 1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보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보안을 이렇게 보안 영역에 인공지능 접목하는 얘기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범죄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을 위해서 이쪽에 이제 정부의 투자금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이제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가져오게 됐고요.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을 이 종목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이 어찌 보면 직접적인 그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과거에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이력이 있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앵커님이 소개시켜준 것 중에 보면은 정부가 AI 교과서를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내용들. 저는 실적 시즌이 지났지만 그래도 실적을 항상 봅니다. 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의 이제 실적 재무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2019년도 흑자 기업이었고요. 2020년도 역시도 그때보다 더 좋아졌고요. 2021년도에도 좋아졌고 22년도까지 4년 연속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이제 분기 실적들도 보면은 1분기 때는 좀 아쉬웠지만 2분기 때 정상 실적으로 돌아오면서 현재 지금 재무 상태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지금 굉장한 저점 구간에 있다라는 게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 초에 잠깐 올라갔을 때 주가가 4,3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2,700원까지 그때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 구간이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렸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초가 이하로 한번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자로도 엮이고 실적적인 측면들도 메리트가 있고 아니 이거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픈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격도 목표가 손절라인 알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298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오늘 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해 주실지 또 얘기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인공지능 관련주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유명한 기업들은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흙 속의 진주가 될 만한 올 하반기 유망주를 준비를 좀 했고요. 아까 제가 살짝 오늘 띄워드리기로 내년에 중요한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제가 그 내용을 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들을 드릴 테니 꼭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일 매수를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 소개드리면서 숨겨진 재료에 대해서 잠시 9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일 시장 AI 관련 테마들 과연 얼마나 또 올라갈까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 하면서 크게 여러분들 시세를 또 낼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겠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오늘 밤 9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출연하실 전문가님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철저한 모멘텀 분석과 추세 분석을 통해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립니다. 내일은요, 백승화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